2012년도부터 설립돼서 전시 디자인 쪽의 그 파이어니아입니다. 실질적으로 전시장에 뭐 국내에서 최초로 그 리깅 산업 사업을 시작을 했고, 이번에 전시 그 경영학생이 참석한 거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들, 또 리사이클러블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들고 나왔고, 과거에 이제 주로 그 목공 형태에서 그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, 또 그 폐기물을 또 처리하다 보니까 다이옥신도 많이 나오고, 그래서 환경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고, 또 특히나 외국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에서 한 번 전시할 적마다 수천만 원씩 쓰는 그런 업체들이 아이덴티컬하게 디자인을 잘 해서 이 하스타티라는 제품을 잘 꾸며주면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간편하면서도 상당히 그 좀 업체들한테 어필하는데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스들입니다. 특히 마감 소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무해할 정도로 나중에 이 제품을 뭐 폐기하지 말고 어떤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캔버스화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여성용 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충분히 써도 무공해성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현재 지금 그 현수막 같은 걸 걷어다가 뭐 일부 장바구니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게 일부 한 번 쓰고 버리기에 적당하지만 그게 피부에 닿았을 때는 또 피부질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현재는 아직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이제 그 에코 환경에 신경을 써서 환경 오염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에 신경 쓰고 있는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.